네, 안녕하세요. 천학회 앵커 김주현입니다. 오늘도 영웅문 활용해서 시장 보는 방법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업종 종합지수 확인할 수 있는 차트 0602 화면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? 네, 화면 번호는 0602입니다. 0602 누르면 이렇게 업종 종합 차트라고 나오죠. 여기서 업종 종합지수 보실 수 있어요. 지금은 001 종합 코스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. 001은 코스피, 101은 코스닥입니다. 이제 또 개별 업종에 대해서도 지수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여기에 돋보기 있죠. 돋보기 클릭하시면 코스피에서 어떤 업종 궁금한지 또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 궁금한지 보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코스피에서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뿐 아니라 뭐 화학 업종의 흐름도 보실 수 있고요. 네, 또 섬유 의복 업종, 음식료 업종 이렇게 전체적인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예요. 0으로 시작하는 건 코스피 업종이고요. 1로 시작하는 건 코스닥 업종입니다.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죠. 일반 차트와 비슷하게 일봉, 뭐 주봉, 월봉, 연봉, 분봉 다 보실 수 있고요. 여기에 또 보고 싶은 지표들도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. 가격 지표 볼까요? 가격 이동평균, 네,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. 이외에도 거래량도 네, 넣으실 수 있어요. 추가로 또 거래대금,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. 거래대금도 이렇게 차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외에 또 요 옆에 보면 자동 추세선도 그을 수 있어요. 요거 이제 개인적으로 추세선을 작도를 하셔도 됩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추세선도 그릴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개별 종목들의 그날그날의 등락도 궁금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업종별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 많죠. 그럴 때 확인하실 수 있는 업종 종합 차트 0602 오늘 함께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